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긴 하지만 한번더 짚고 넘어갈 것들인데요. 투자자들의 행동 심리학 쪽 오류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네, 그 중에서 우리의 투자를 방해하는 것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저한테는. 요즘 제가 유튜브를 보면은요, 뭐, 이렇게 저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너무, 너무 진짜 이건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의 얘기들을 막 해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물론, 거기에는 전문인들이 별로 없어요, 전문인들이. 그러니까 뭐, 전문인들이라고 특별히 다뭐 맞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이건 얼토당토 없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물론, 뭐,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사견들을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가십거리와, 그리고 우리가 정말 투자를 해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투자할 때 우리의 자산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예. 그리고, 잘못된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몇 가지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IMF가 또 온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베네수엘라가 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그러니까 지금 현금이 최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 뭐 정치가, 요즘 뭐 문재인 정부 얘기 많죠? 예,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막 유튜브에서 많이 떠돌아다니거든요. 조회수도 엄청납니다. 그런 것들은. 도대체 그런 거 보면서 뭐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시나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걸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좀 볼게요. 우리나라에 IMF가 또 온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 보셨던 자료들일 거예요, 아마. 자, 보세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지금 300%에서 29.6%까지 16년도 지금 더 떨어졌어요. 지금 최근 걸 보면은요. 지금 이게 안 보여드리는데 제가 더 떨어졌어요, 지금. 예. 근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추이가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이거 말고도요, 지금 우리나라가 해외 투자 비중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2014년도 이후로 우리나라 자본 수지 흑자가 우리나라 수출하거나 하는 그런 경상수지 흑자를 넘어갔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해외 투자 비중이 보험사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대규모 은용사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그게 다 누구 돈입니까? 여러분들 돈이에요. 해외 투자가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먹고 살만하니까 해외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뭐 브라질 채권들 엄청 많이 사셨죠. 그렇죠? 예, 물론 손해 보신 분들도 많지만 이익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도 플라자 합의 이후로 무슨 와타나베 부인이 해가지고 지금도 일본의 해외 자본 수지 흑자가 엄청나요, 여러분들.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경제 성장으로 뒷받침되었던 것들이 경제 성장이 줄어들면서 성장성이 죽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본력으로 그 다음에 다시 성장성 있는 나라로 옮겨가는 그런 자본의 이동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는 IMF 때 외환위기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그거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달러가 그때는 없었어요. 거의 외채였잖아요, 외채. 300%가 가까이 되는 외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를 조금만 올리거나 해외에서 마진콜처럼 돈 갚으라는 말 들어오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 반대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럼 이제 IMF가 안 오니까 우린 걱정할 게 없다. 그게 아니죠. 진짜 걱정하는 것은, 해야 될 것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IMF 걱정할 때가 아니라요. 첫 번째 걱정할 것은 뭐냐면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해외 투자 운용을 잘해야 되느냐, 못하느냐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해외에 돈 꿔준 돈못 갚을까 봐 걱정해야 되는 시간이 된 거고요. 해외 투자한 거 잘못 부러져가지고 돈 날릴까봐 걱정해야 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제. IMF가 문제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어떤 관점에서 말을 한다면 뭐냐면은, 개인들이 지금 빚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개인의 빚이 아니라 거의 나라의 빚이잖아요. 기업들의 빚이란 말이죠. 그쵸? 근데 지금은 누구의 빚이에요? 기업들은 어때요, 지금? 돈을 주체를 못해요, 지금. 보유율 싸우는 거 보세요, 지금. 근데 우리 개인들은 어때요? 전부 빚쟁이들이잖아요.
자산이 어디로 이동했나요? 극과 극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건물주. 예, 요즘에 뭐 건물주에 의해 뭐, 급등주가 있다고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IMF라기보다는 이제 해외 투자 운영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IMF를 떠들어야 되는 사람들은요,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을 믿고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겁니까? 정확하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아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IMF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해외 투자 운영이 문제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맡기시는 증권사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의존하고 있는 그런 투자 자문을 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 주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점검을 하실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IMF는 빚못 갚을까 봐 걱정을 하는 시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거는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똑똑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차피 투자 안 했으니까. 빚만 갚으면 되니까. 성장만 하면 되니까. 성장한 걸로 IMF 돈 갚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똑똑하지 않으면 해외 투자가 개판이 난다는 겁니다. 제 회원님들 중에 한 분이 브라질 채권에 투자를 했어요. 이자도 많이 받았겠죠. 근데 2017년도에 폭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자 받은 거 대비해서 똔똔이 되거나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 지점장이 자기한테 브라질 채권 추천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떨어졌냐? 이거 다시 환매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 증권사 지점장이 버럭 화를 내더래요. 적반하장으로. 뭐라고 화를 내냐면, 아, 그동안 이자 받아본 걸 생각하면은, 손실도 아닌데 뭘 그러냐고.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가 운영했나요? 지가 뭘 했나요, 지가? 이걸 화낼 일입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브라질 채권이 수수료가 엄청 센거 아십니까? 엄청 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시면, 이 해외 투자 운영이 엄청나게 손실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세대가 된 겁니다. 이제는 정말 금융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시면, 지금 IMF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IMF 떠들어대시는 분들 있으면, 그건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자,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문제가 심각하죠, 이 나라. 해마다 매춘가 수십만 명입니다. 수십만 명, 진짜. 한 도시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엑소데스 대탈출이죠. 이 대탈출이 증가를 해요,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이거 지금. 이게 노숙자가 아니에요. 멀쩡한 중산층들이에요. 멀쩡한 중산층들. 국민 95%가 극빈자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 베네수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베네수엘라가. 과연 그럴까요? 베네수엘라가?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 게 있어요. 모든 것은 주가와 환율이 말해줘요.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 주가거든요. 네, 이거 뭐, 와, 이거 엄청나죠, 회원님들. 그쵸?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죠. 이자 정상에서도. 여기 보세요. 2000년도부터 베네수엘라 주가가 지금 20년 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세요, 한번 이거. 이거 보시면 한 나라의 경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이 주가라는 게 뭐예요? 기업입니다. 기업의 가치예요, 기업의 가치.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한 나라를 구성하는,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세포덩어리들이거든요. 그 세포가 지금 암처럼 이렇게 우후죽순, 이렇게 생겨나는데, 그렇죠? 환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100만 프로가 넘어갔잖아요, 이미 이 나라가. 100만 프로예요, 100만 프로. 엄청난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진행되어 온 것이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베네수엘라의 문제가. 그럼 이것이 과연 베네수엘라의 정책적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 본질적인 의미를 주가가 다 말을 해주는 거예요. 주가와 환율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한국과 베네수엘라의 수출 품목을 비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3, 40년 동안 전자부품, 기계류, 자동차, 친환경. 우리나라는 지금요, 어떤 나라냐면은,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세운상가 알죠? 세운상가. 저기 종로에 있는. 그 종로와의 세운상가가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품들의 집산지잖아요. 그 사람들 다 모이면은요, 핵잠수함 하나 만든다 그랬어요. 핵잠수함 하나. 그만큼 거기에 기술력과 부품과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반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게 가능한 나라예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게. 그만큼 모든 분야에서 지금은 바이오나
의료적으로도 무시 못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자. 이런 모든 산업군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것이지, 자꾸 요즘 뭐 반도체만 하는데, 반도체만 온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물론 반도체의 섹터 부분이 커졌죠. 삼성전자 하나의 시가총액 때문에. 하지만, 삼성전자 홀로 온게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수없이 많은, 현대차의 수없이 많은 부품과 그것을 조달해주는 공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청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함께 공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와 베네수엘라를 보세요. 베네수엘라를. 95%가 WTI 중질유만도 훨씬 질이 떨어지는 그런 원유 하나만 의존해서 왔어요. 이 5%, 95%가요, 95%. 이 나머지 5%는 기타인데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 다? 그냥 그 베네수엘라의 특산품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아니면은 무슨 뭐, 원자재 종류들 있잖아요. 뭐, 기타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베네수엘. 이거 하나 가지고 버팅긴 나라, 이거 하나 가지고.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정책 좀 잘못하고 문제가 좀 생긴다고 해서 이게 싹 망해가지고 여기로 간다고요? 우리나라가 왜 망할 수밖에, 망하지 못하냐면요. 우리나라는 자원부국이 아닙니다. 이게 자원의 저주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인력 하나만 가지고 살아온 나라들이에요. 인력 하나만. 우리나라는 이게 싹 망해도요. 인력 하나로 일어나는 나라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모두가 대학 나온 나라들입니다. 물론 대학 교육의 질이 좀 낮아졌지만 어쨌든 문맹률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좀그 사람한테 좀 묻고 싶어요. 정말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를 베네수엘라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렇게 말하면은 정말 그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투자자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져 투자를 못하게 돼요, 정말. 그럼 뭐냐면 시세를 놓치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손실을 보는 게 아니라, 도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10년 후에 우리가 가야 할 어떤 good to great, 위대함으로 가는 수익률 시세를 놓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우리가 베네수엘라가 되는 게 어떻게 되려면 되겠죠. 이머징은 전부 베네수엘라가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베네수엘라가 될줄 아십니까? 베트남, 인도, 중국. 전부 다 베네수엘라 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우리 요즘에 서점가에서 한참 유행했던 책 있잖아요. 세계가 일본 된다고. 세계가 일본 됩니까? 그 우리 이머징은 전부 베네수엘라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좀, 이제 미스터 둠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취미 삼아 드세요, 취미로 그냥. 그거는 자기가,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행동재무학에서 말하는, 손실 회피라는 게 있어요. 손실 회피.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향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누구나 욕먹기 싫고, 누구나 손실은 당하기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싫어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정작 현실적으로 자기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위험한 일을 처하면은 그 탓을 무언가로 돌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한 정치인들이 마녀사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일본도 관동 대지진 때그 화살을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 사람들한테 돌리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녀 사냥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것에 대한 피해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그때 우리나라를 학살했던 조선족들, 조선인들을 학살했던 일본인들, 조선인들도 물론 피해자였겠지만, 사실 진짜 피해자는요, 그런 것에 휘둘리는 대다수의 일본인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스터 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몇몇 아주 소수의 분들이 모여가지고, 억울한 것을 달래고, 누군가를 욕하고, 어떤 그런 현실을 회피하는 것으로 뭔가 담배 한대 피운 것처럼 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 가보세요. 뭐, 구독자와 그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고요. 댓글이 수천 개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욕을 해요, 여러분들. 예, 이런 방송은 보지도 않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앞으로도 지금 10년을 놓친 것처럼, 10년의 장기 성장을 놓친 것처럼, 앞으로의 그런 발전과 위대한 어떤 그런 시세를 놓칠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복지 정책에 대한 팩트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으니까 제가 짚고만 넘어갈게요. 보세요. 자, 이거 하나만 보고 우리가 인사이트를 한번 발동을 시켜보죠. 정말 복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부패한 권력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프랑스가 31%인데 우리나라 지금 10%밖에 안 됩니다. 복지 정책, 우리나라 지금 세계적인 그 유럽이야 물론 그런 뭐지 그거 건강 의료보험 같은 게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의료보험 국가예요, 여러분들. 의료보험 복지 국가예요, 세계적인. 그 밑에 멕시코가 7.5%입니다. 예, 일본이 23%예요. 일본도 엄청난 복지 국가거든요. 그러면 이 나라들 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유럽 복지 정책 잘못 펴가지고 그리스 망하는 거 봐라. 그럼 프랑스는 왜안 망하나요? 핀란드가 여러분들 망했나요? 벨기에 좋은, 벨기에 어때요? 이탈리아는 물론 요즘 흔들흔들하지만 독일도 25.3%예요. 독일 망했나요? 그런데 그거는 되게 편협한 겁니다, 되게. 그러니까 복지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복지 정책 자체의 문제를 말하지 말고 어떠한 성격의 복지냐를 얘기를 해야죠. 어떠한 성격의 복지냐. 무조건 복지를 갖다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면은 안 되죠. 야, 문제를 복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요. 권력자들의 부패를 허용하게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자꾸 이런 권력을 주도하려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이슈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거는 복지 때문에 정치를 못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복지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은, 그것만 해결하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의 핑곗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다들 옹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복지 혜택을 받지 않았어요. 저는 그은하 실업급여 한번 받아본 적이 없고 받을 생각도 없는 사람이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안 뽑았던 사람이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별로 뽑을 사람도 없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좌우의 문제를 얘기하지 마시고, 네. 심지어 저는 문재인 대통령 불매운동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그렇다고 뭐 과거에 무슨 뭐 한나라당이나 이런 걸또 지지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꾸 이런 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좀 본질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세계 부패 지수를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30위권이에요. 최근 겁니다. 30위예요. 네. 이 밑에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멕시코 뭐. 우리 위로 한번 볼까요? 스페인. 스페인 우리나라보다 못 살거든요. 예. 네, 근데 스페인이 58%예요. 아, 58이에요. 58위. 41위, 죄송합니다. 41위에요. 뭐, 칠레, 포르투갈, 뭐, 프랑스가 21위네. 생각보다 좀 낮죠? 네. 덴마크가 1위에요, 덴마크가 1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대체로 이런 권력에 대한 부패 지수가, 미국 없죠, 미국. 미국 있나요? 이 부패 지수가 높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부패 지수가 높으니까 못 산다? 잘 산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부패 지수가 높을수록요. 양극화가 대단히 심해진다는 겁니다. 양극화가. 정말 문제는 양극화잖아요. 양극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양극화가, 지금 자영업자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입주자에 대한 그 권리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뭐야, 그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지는 거잖아요. 양극화가 심해진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대기업들의 어떤 그런 대기업이 나쁜 게 아니라 대기업은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건 앞으로 국가 경쟁력, 세계 경쟁력을 위해서도 삼성이나 이런 나라를 적폐로 몰고 이런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관행은 어느 정도 시정이 되면서 가르쳐주는 게 좋지. 무조건 세계 경쟁 시킨다고 해서 다 망가뜨리고 그들만 키운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근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뭐냐면요. 정경유착 같은 부패에서 오는 거란 말입니다. 부패에서. 정치와 권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유착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복지 때문에 문제가 됐다, 최저임금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부패에 초점을 맞춰야만 여러분들이 촛불집회를 절대 못 바꿔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부패에 초점을 맞추고 복지니 뭐 이딴 얘기가 아니라 부패에 초점을 맞춰야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이런 양극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를 보면은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 부패 수준이 최근 거거든요, 이것도. 근데 보면은, 일반 국민이, 이게 뭐냐면은요, 이 부패하다, 보통이다, 청렴하다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청렴하다예요. 보통이다고 부패하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보면 돼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지금 청렴하다라고 인식하는 건데 일반 국민은 7.5%예요. 근데 기업인은 14.9%입니다. 신기하죠? 예. 전문가는 13.1%예요. 요 정도 수준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 국민들은 아무래도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까 좀 원망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7.5%가 높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기업인이나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좀그 시각이 좀 뭐라 그럴까,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보다는 좀 높아요. 하지만 여전히 부패 지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쵸? 그 다음 보통인 게, 뭐, 또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은 의외로 30.3%를 줘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청렴하다라는 게. 그렇죠? 이 외국인들의 근데 외국인들이 어떤 외국인들인지가 중요하겠죠. 선진국의 외국인인지 후진국의 외국인인지.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인 거니까 이건 그렇다 치고 공무원들은 어때요? 52.3%라는 겁니다. 52.3%. 이게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리고 부패하다가 20%예요. 자신들에게 점수를 매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하게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평균이 요 정도라고 생각해요. 평균이 요 정도. 요건 좀 심하고 평균이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봐보세요. 대한민국이 지금 부패 지수가 43이에요, 지금. 부패 인식 지수가. 근데 베네수엘라,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가 된다라고 했는데 172위입니다. 그 밑으로 아이티, 이라크, 수단. 자, 듣보잡도 못하는 북한이 182위예요. 소말리아가 북한보다 못하네요. 자,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 이 부패 인식 지수를 봤을 때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베네수엘라가 된다라는 것은요. 저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산업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부패 인식 지수가 100위 이하로 떨어지면 베네수엘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돈의 유통이 얼마나 부패하지 않느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선진국 시민과 후진국 시민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모니터링의 수준이에요. 모니터링의 수준. 모든 뿌리는 부패로부터 시작되는데 올바른 복지는 국민에게 긍지를 줍니다. 하지만 부패로부터의 복지는 국민을 나약하게 만든다는데 이게 바로 포퓰리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좌우 모든 권력자들이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올바른 복지라는 거는 뭘까요? 올바른 복지라는 거. 네. 공짜로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복지가 혜택이 되고 저같이 멀쩡한 사람들은 굳이 복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 조금이라도 공헌을 하는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더 강력한 사람일수록.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것은, 그건 대단히 위대한 거예요. 하지만, 잘 사는 사람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은요,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잘 사람은 자기의 능력도 있지만, 그만큼 사회적인 배려가 없이는 그렇게 잘살 수가 없어요. 보세요. 베네수엘라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95%의 국민이 다 가난해요, 여러분들. 중산층이 없어요. 극빈자와 부패한 권력자들만 있을 뿐이에요, 5%에.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들이 이 베네수엘라에서는요, 어떻게 해서도 잘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아직 43위의 이 부패 인식 지수가, 만약에 여기서, 10위권 안에 진입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상당히 줄어들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의식 수준이 깨어서 정말 좌우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부패를 모니터링 할수 있는 그런 선진적인 국민이 되느냐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무원들은 52%를 주고 있어요. 청렴하다고 지금. 근데 세계 국가에서 지금 부패 인식 기준 43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43위는 절대 높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예. 이거는 거의 하위권이에요, 하위권, 여러분들. 45위라고요, 지금. 이게 어떻게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하위라고요, 하위. 그러니까, 근데 공무원들은 지금 52%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반 국민들은 7.5%. 이 갭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국민이 52%가 나오고, 공무원이 7.5%가 나온다면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죠. 개선의 여지가.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개선의 여지가 없죠, 지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가 되려면은, 간단합니다. 기업이 몇개 망하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부패 지수가 떨어지면 돼요. 그러면 100% 베네수엘라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모니터링 해 나가야 되는지, 이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맞물리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투자했던 해외 투자가 잘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잘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는 세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잘 맡기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이제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배워야 되고, 금융의 올바른, 자본주의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부패하는 것의 가장 중심이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돈으로 부패하는 거잖아요. 돈의 흐름이 막히는 거잖아요. 어떤 쓸데없는 것, 전혀
정치인들이 뭐예요? 정치인들은 사실은 필요한 존재들이지만 사실은 부가가치는 사실 없잖아요. 거기에 돈이 왜 갑니까, 거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모니터링을 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촛불 집회가 정부는 갈아치워도요, 부패는 척결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좌우로 쏠리면 정부는 반드시 부패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좌우 논쟁으로요, 상당히 많은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부패하기 너무 좋죠. 왜? 부패라는 게 뭐예요? 고이는 거거든요. 한쪽만 잘 구워 삶으면 되거든요. 자기 편은 확실히 있거든요. 경상도와 전라도. 확실하거든요, 그냥. 젊은 사람들까지도 이런 데 휩쓸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정말 돈을 벌어야 되는 시대인데. 국민이 싸우면 정치가는 부패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싸우지들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가면 되지, 싸움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IMF가 온다는 말에 혹하고,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든지 엑소더 싸게 생겼어요, 그러면. 아니,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하는 것들은 그게 필요에 의해서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 겁니다. 어? 삼성전자가 중국에 공장 세웠다가 애플이 공장 세웠다가 다시 또 베트남이나 인도로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다시 또 미국으로 가고 애플이 또 이번에 미국에 공장 짓는다면서요. 나이키도 공장 짓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환율만 보세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것들은. 좀 이따가. 자, 현금이 최고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앞으로 IMF 오고,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베네수엘라 되고 하니까 어때요? 현금 챙기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현금 챙겨야 될까요? 그건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일반인이라면 몰라도 전문가에 의해서 이런 말 함부로 나오면 안 돼요. 전부 현금 가지고 계십시오. 여러분들. 전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폭망할 겁니다. IMF 올 겁니다. 베네수엘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끼고 절약하시고 현금 갖고 계십시오. 아끼고 절약하는 것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아끼고 절약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우리나라가 잘살 때는 막 쓰고 못살 때는 안 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아끼고 절약하는 것은 영국이 언제부터 망했어요? 저축률 줄어들 때부터요. 미국이 언제부터 망하기 시작해요? 아, 양극화 심해지고, 모기지 좋고 이런 게다 뭐예요? 저축 줄이고 빚더미 올라졌을 때부터잖아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태제입니다, 그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다고 현금이 최고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현금이야말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현금 할것 같으면 차라리 채권을 사세요, 채권을. 요즘 뭐 달러 자산 옮겨간다는, 뭐 부자들이 달러 자산 옮겨간다는데 지금 달러 자산 많이 올랐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달러 자산 이미 예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예. 아니, 달러 자산 쌀 때는 뭐 하고 있다가 이제 그래 달러 자산 사라고 지금 뭐 증권사에서 하고 뭐 유튜브 들어가니까 뭐 경제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뭐 달러 자산 옮겨가라 그러고 아니 뭐 하고 있다 이렇게 비쌀 때 달러를 꼭 사야 됩니까? 뭐 하고 있다가 더 비싸진다고요? 자 보세요. 그럴 거면 차라리 채권을 사세요. 채권 직접 투자 못 하시면 펀드로 사세요. 차라리. 예, 저는 지금 채권 미국 국채 사가지고요. 훨씬 현금보다 수익이 더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일반인들이야 어쩔 수 없이 모르니까 현금을 불안하니까 갖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전문인이라는 건 뭐예요? 더 나은 대안들이 있는 거잖아요.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인플레이션을 해칭시킬 수 있는 거고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무조건 현금 갖고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그러면 나중에 이 현금은 더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투자도 못 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러다가요. 꼭 고점에 가면은 현금을 쓰라 그런다고요. 쌀 때는 현금을 쓰지 않다가 꼭 고점 가면 현금 사라 그래요. 현금 갖고 있을 것 같으면 아니, 현금이 무서우면은 달러 살것 같으면 달러 자산을 사시고, 현금 갖고 계실 것 같으면 차라리 채권을 사세요. 채권은 이자도 주잖아요. 그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금융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래요. 요번에 우리 같이 공부하는 중에 한 분이 좋은 인터넷 사이트를 하나 올려줬어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정말 요즘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청년들에게 금융 주식을 알려주는 이유에서 이런 분들이 뭐 저처럼 이렇게 뭐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보세요, 재밌는 걸 알려드릴게요. 2018년도 전 국민 이해력 조사를 했는데요, 금융 이해력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이해력 점수는 62.2점으로요, OECD 평균 64.9점보다 다소 낮아요. 꼴찌입니다 거의. 그리고 거기다 20대 금융 이해력은요 61.8점으로 67대를 제외하면 거의 꼴찌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꼴찌냐, 1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로 말해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금융 이해력의 부족은 곧 청년과 같은 금융 약자들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20, 30대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916억 원이에요.
최근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 그 서비스로 작업 대출, 내구재 대출, 전 듣보잡도 못했어요, 이런 거. 청년층을 상대로 한 불법 대출 사기도 등장했는데요. 금융 교육을 접할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금융을 잘 몰라서 불법 대출이 현혹되는 등 금융생활의 첫 단추를 잘못 깨는 청년층이 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요, 이거 당하고 나면은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꼴찌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바로 금융 약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헬조선 얘기해, 헬조선. 나라가 썩었다, 나라에서, 복지정책 잘못해서 그러고 자기들 안 살려주는 거고요. 예? 헬조선이라 그러고 이 나라는 망할 놈의 나라고 떠나야 되고 그런 얘기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잘못된 선입견과 교육되어지지 않은 문제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은행 예금이라는 것은요, 채권 소매시장이에요. 채권 소매시장. 무슨 말씀이냐면 은행이 사다가 도매를 사다가 여러분들한테 이자 붙여서 소매로 파는 거예요. 조금만 공부하시면은요, 하이힐드 채권이라든지, 미국 국채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만 하시면은요, 굳이 주식이 무서우신 분들은 얼마든지 채권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공부 아예 안 하시잖아요, 다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주식이 무서우면 채권이라도 공부하라는 거예요. 채권이 좀 어렵긴 하죠. 하지만 채권도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채권도 포트폴리오를 짜야 돼요, 잘. 예. 하지만 거기에는 주식과 다른 변동성을 갖고 있다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채권 수익률은 주식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채권이 선천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성향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제 회원님들한테 채권을 권장해요. 또 실제로 그거를 또 해드리는 분도 많고요, 생각보다. 근데 굉장히 수익률이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공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뭐냐면 큰 돈을 운용할 것 같으면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채권 같은 거뭐할 필요가 있냐? 공부를 하는 거는 상관없잖아요. 공부하는 것은. 그렇죠? 언제까지 1,000만 원 가지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들 10억, 100억 만드시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채권 모르면 힘들어요. 워렌 버핏은 채권 안할것 같습니까? 워렌 버핏 그 많은 현금 다 어디다 둘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 반드시 채권을 아셔야 돼요. 정말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정말 채권을 아셔야 됩니다. 채권은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요. 많은 장점이 있어요. 채권의 또 하나의 장점은 시장을 객관적으로 이해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채권을 공부하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채권을 안다. 여러분들 부자들 보세요. 채권 정말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제가 그 많은 자산 관리를 하면서 많은 그런 자산가들을 뵙는데 채권에 대한 이해력이 저보다 높아요. 저보다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큰 부자가 될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주식보다 낫다는 게 아니라요. 채권은 기본이라는 겁니다. 금융인으로서, 투자가로서. 그래야만 큰 돈을 채울 수 있는 그릇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자본시장은 위험 수용 능력이 부의 척도입니다. 위험을 회피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위험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수용 능력이 있느냐. 그게 부의 척도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무조건 현금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나 위험 수용 능력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장하면 안 되죠. 그렇죠? 반드시 자본시장을 학습을 해야 돼요. 멘토를 찾으라는 말은 무조건 뭐, 뭐랄까, 뭐, 주식 추천해주는 사람, 뭐, 저 같은 사람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요. 원래 자본시장 자체가, 할아버지에서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게 어떤 그 투자의 습관과 문화가 대물림되는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의 세계는요, 경제학이 아니에요. 경제학이. 경제학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경제학자분들이 돈 버나요? 투자는 밀림의 세계예요. 정글의 세계에 살아남는 건 뭐예요?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멘토가 있으면 정말 이 세계에서는 빠른 어떤 그런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탄탄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멘토를 고르는 방법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반드시 철학성을 확인하셔야 되고 일관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능력이에요, 사실은. 자, 그 부분은 뭐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더라도 꼭 자본시장을 학습하시고 학습하신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멘토를 꼭 찾으세요. 네, 그래서 정말 체계적인 공부를 해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무조건 현금을 보유하라는 미스터 둠들의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가 있고 장기적인 시세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흐르는 게 정상이죠. 자, 외국인이 빠져나간다고 나라 안 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IMF 때 네, 물론 많이 뺏겼죠. 하지만 망했나요? 더큰 성장을 만들어냈어요. 환율 보세요, 환율. 이거 일본 거고, 이건 일본 환율이에요. 이건 미국, 이거 우리나라 환율이고요. 이건 일본입니다. 엔달러 환율이에요.
보세요. 일본도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이거 보세요. 일본이 쫙 들어왔다가 쭉 빠져나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환율이.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환율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흐르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외환 좀막 빠져나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돈이 고여 있으면, 외환이 영원히 머물러 있으면 우리나라가 성장할 것 같습니까? 같습니까? 기회가 안 나와요. 기회가. 여러분들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안 와요, 그러면. 항상 자본주의는 줬다 뺐다 하면서 궁극적인 성장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환율 하나만 가지고도 자본시장의 흐름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달러, 이거 보세요. 지금 달러가 뭐 미친 듯이 올라간다 그러는데, 네, 미친 듯이 올라간 적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런데. 다 올라갔던 자리들이에요, 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뭘 이렇게 쫄아요, 여러분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요. 올라가면 어때요? 또 떨어지잖아요.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포착하느냐의 문제지, 이걸 망한다, 안 망한다로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정론적인 것들, 전쟁론과 음모론이 얼마나 사람들을 피폐하게 하고, 투자할 때 사람들을 망치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IMF 위기가 외환위기라고 자꾸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 외환위기 아닙니다. 부패로 인한 정책 실패가 세계 자체 흐름이었던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봤던 게, 여러분들 보세요. 조지 소로스가 많은 이런 아시아 국가들을 공격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미국의 사주를 받았다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들, 조지 소로스가 쓴 무슨 뭐 금융의 패러다임이라든지, 아니면은 금융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뭐 그런 책이나, 아니면 오류의 시대라든지, 이런 책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은 항상 똑같은 투자처럼, 위기에 사서 비싸질 때 파는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모든 게다 그래요.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요. 홍콩 투자할 때, 태국이나 이런 나라를 한번 공략을 했기 때문에, 바투아를 공략을 했었기 때문에 홍콩 정부 입장에서도 외환위기 이전에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환율을 보호하려고 했겠죠. 그런 찰나에 조지 소로스가 공격한 것은 사실은 환율이 아니라 뭐예요? 주가 폭락에다가 배팅을 한 거잖아요. 공매도를 쳐가지고. 그래서 홍콩 정부가 깔끔하게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동격서라는 거죠, 그게.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사실은 그런 세계 사점 흐름 속에서 정책적인 어떤 그런 경험하지 못한 실패가 있었던 거고, 또 그것이 이머징 국가가 성장해 오면서 다시 자본의 어떤 흐름이, 세계사적인 흐름이 그 원인이 되는 것이지, IMF 위기를 갖다가 우리가 무조건 외환위기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달러가 무조건 빠져나갔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정책적인 실패도 있었고, 거기에는 그동안 쌓여왔던 어떤 부패적인 부패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실타래처럼 뭉쳐 있었다는 거는, 뭉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흐르는 것을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러면 이 흐르는 것이 이런 환율을 보는 것처럼 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높아지면 노자가 말한 것처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잖아요. 흐르고 다시 낮아져 있으면 다시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고. 이 거슬러 올라가는 건 뭡니까? 우리가 송어라든지 미꾸라지 같은 거 보면 어때요? 그냥 폭포수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다시 생명력을 발휘해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흐름을 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흐름을 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데서 정보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이런 데서 정보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일본인들이나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 정보에 대해서 흐름을 타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 젖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산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미스터 둠들이 그런 안 좋은 얘기들을 하고,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뭐 복지 정책을 잘못하고 최저임금 때문에 그러고,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면서 뭐냐면은 정보를 주입시키는 거예요. 정보를. 본질적인 흐름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기획부동산에 당하고, 예, 떴다방에 당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급등주에 당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 그런 것들을 막아야 돼요. 자, 문재인 정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문재인 뽑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뽑지 않았습니다. 이거 자랑은 아니지만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말하면 제가 무슨 좌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빨갱이라고 얘기하고, 돈을 못 벌게 하는 그런 원흉들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여러분들, 진짜로 정말 위험한 얘기들이에요. 정치적 문제는 종교처럼 개인의 취향입니다. 종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지만 개인의 취향으로 생각해야지. 여러분들, 부처님 안 믿으면 다 극락세계 못 가는 건가요? 안 가면 되죠. 안 가면. 왜 이런 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에 방해를 받아야 되나요? 투자자는 정치를 활용하는 사람들이지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치가 경제라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치가 투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치, 저는 좌파, 강남 좌파들 많이 봤어요. 강남에 사는 부자들 중에서도 좌파가 많아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제 회원님들의 90%가 다 좌우로 따지자면 우파들이에요, 여러분들. 현 정부에 대해서 불만들 많으시고 이런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저는 그분들하고 얘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잘못된 건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니까. 저도 이번 이 정부에 대해 잘못된 게 많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하지만 그것 자체가 투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확은. 잘못하면 잘못하는 대로, 또 잘하는 것이 있으면 잘하는 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하지만 부패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죠. 만약에 이 정부가 어떤 부분에서 부패로 나아간다, 정말. 근데 지금 정부가 부패하는 것이 과연 정책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과거에 박근혜나 이명박이나 김영삼, 뭐 김대중 이런 많은 노무현적 많은 대통령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자산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좋다 나쁘다는 재무제표만 가지고 안 돼요. 뭘로 봐야 돼요? 상대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환율을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파와 좌파가 확실하세요, 다들. 개판이다, 아니면 잘한다. 결국은 뭐냐면은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다 같은 말입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베네수엘라가 된다. 우리나라 IMF 온다. 이게 뭐다 뭐냐면 다이 정부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그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이 세상에. 다 거기다 갖다 바치면 정말 자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자기는 문제가 없는 거냐고요. 정치가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자신의 탐욕과 무지로 인한 실패를 정치로 돌리지는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핵심은 정말 부패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뭔가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세요, 직접. 지금 우리나라가 부패 지수가 43입니다. 이게 현 정부 때 43위가 된게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이거 있잖아요. 이전 정부 때 부패 지수 더 높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저는 객관적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만. 네?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앞으로 이 정부가 이 부패 지수를 더 내리잖아요? 그때가 여러분들 촛불 집회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부패 지수가 만약에 올라갔다. 절대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세요. 부패 지수 볼수 있는 데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조건 욕하거나 무조건 남의 탓을 하면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내가 올바른 시각으로 볼수 있는 투자의 세계에서 오히려 내가 당하는 게 돼요,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 허물을 갖고 죽어버려요. 정말 투자에서 위험한 일입니다, 그게. 부자가 된다는 건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험 수용 능력을 키우시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자본시장을 학습하시면 돼요. 올바른 멘토를 찾으시고 투자는 경험의 전수를 하는 겁니다. 투자의 명문은 전문가가 아니라 전통으로 계승되는 건데,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전통이 계승될, 전통이 없어요. 지금 투자에 있어서는요. 수없이 5천년에 빛나는 그런 전통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투자에 대한 명문의 전통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저도 지금부터 그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과, 제가 왜 고객이라고 안 하고 회원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객은 그냥 어떤 그런 갑을 관계잖아요. 예, 저한테 회비 주고, 아, 감사합니다, 고객님.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보험회사 가가지고 고객 되는 거잖아요. 하여 회원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동호회 같은 거 보세요. 뭐 자동차 동호회, 뭐, 이런 취미 동호회 많잖아요. 사진 동호회 많잖아요. 거기 여러분들 갑을 관계 아니잖아요. 뭐예요? 서로 의식이 통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문화와 전통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거죠. 제 결론은 뭐냐면 성동격서를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대중의 관심이 동쪽으로 쏠릴 때 서쪽이 망하는 겁니다. 동쪽을 공격하는 척 하면서 서쪽을 공격하는 거예요. 소리에, 그러니까 동쪽에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공격하는 척 하면서 소리성 자잖아요. 그렇죠? 와! 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공격은 저 서쪽에서 조용히 하는 거예요. 소리에 놀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소리에. 지금 소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IMF 간다, 베네수엘라 꼬댄다, 뭐 정치가 무슨 개판이다, 정책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최저임금 때문에 안될 것이다. 여러분들, 복지 때문에 문제가 된다, 뭐, 예?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성동격서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소리에 놀라시면 안 돼요. 지표를 보시고, 자신에게 그 지표를 자신의 잣대로 원칙으로 삼으셔서,
그 원칙을 계승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브렉시트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 주식 다 팔았어요. 김정은이가 미사일 쏜다 그러니까 주식 다 팔았어요. 2017년도에. 그 장세가 좋을 때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성동격서에 당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성동격서에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느냐? 언제나 위기에서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기회를 잘 보세요. 몰빵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주식 투자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자산이 여러분들에게 승률을 주실지를 여러분들은 지금 또 공부해 나가셔야 돼요. 그 공부가 여러분들을 앞으로 10년 후에 부자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런 공부 속에서 위험 수용 능력이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떠돌아다니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이 엉터리 같은 얘기들을 자꾸 취미로는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 지금 정부 진짜 문제 있어. 그러면서 자신의 소신을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게 일반화돼서는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어떤 분이 또, 뭐 예언을 잘하시는 분인데 대통령이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언가가 대통령 되면 큰일 납니다. 예, 예언가가 투자를 하면은요, 투자는 예언이 아니에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예언가가 대통령이 되시고, 어떤 신적인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우린 다 신의 자신들이 되어야 되고, 노예가 돼요, 여러분들. 시대가 험하고 어려우니까 자꾸 그런 어떤 절대적인 모세를 찾는 분들이 많아요. 독재자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 투자를 그렇게 하셨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더 위험한 것은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은 IQ가 한 100에서 110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그 이상일 필요도 없고 그 이상의 능력도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참모들이 우수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참모보다 대통령이 절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굉장히 후진적인 마인드예요, 여러분들. 뭘 기대하십니까? 국민이 똑똑하면은, 국민이 모니터링을 잘하는 수준이 되면은요, 올바른 참모가 등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동격서에 당하지 않기를 정말 여러분들, 정말 기도를 합니다, 제가. 지금 엉터리 같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투자를, 그래서 미래의 가치를 전부 손실시키는 얘기들 뿐이에요, 지금 사실은. 사실 이럴 때가 정말 좋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이거 강의를 듣는 몇몇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깨어서, 이런 시장의 어떤 그런 잡소리와, 그런 비전문적인 견해들에 대해서 일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